갑부의 하루는 늘 분주합니다. 오늘은 경주에서도 유독 붐비는 거리인 황리단길을 찾은 갑부. 전통 한옥 스타일의 카페와 식당이 있어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인데요. 갑부가 찰보리 분말을 배달하러 온 이곳은 어디일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찰보리빵을 만드는 공간인 것 같긴 한데. 가루 여행가 놓고 갈게요. 예. 아, 손님. 여기 손님 매장이 아닌가? 아, 저희들 여기 체험장 매장입니다. 소비자들하고 더 좀 더 가깝게 또 재미도 있고 만들어보는 재미도 있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해 만든 체험장이었군요. 이곳에선 반죽부터 굽기까지 찰보리빵을 손수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경주로 우정 여행을 온 친구들이 체험장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전에 와서 이걸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또 하시는 거예요? 네. 왜요? 제가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 먹는 것보다 만들어서 해보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다 같이 한 번 더 오게 됐어요. 그 전에 볼이 많이 드셔보셨어요? 맥주로 많이 먹어봤죠. 아. 맥주만 보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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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양상추랑 초고추장 같이 먹으면 맛있어. 그렇죠. 어떻게 먹든 맛있는 보리. 이곳에선 평범한 모양의 찰보리빵은 보기 힘듭니다. 자신의 취향껏 개성 있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체험이기에 가능한 거겠죠.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면 자기 이름 써도 돼요. 반절이죠. 글씨를 반대로 써야 돼요. 뒤집어 쓸 때. 이번엔 자신의 이름을 쓰기에 도전. 생각만큼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결과는? 오, 예쁘게 성공했네요. 귀여워. 만들면 만들수록 실력도 업그레이드. 좋아하는 캐릭터도 마음껏 만들어 봅니다. 이번에 완성할 모양은? 서민갑부 찰보리빵이라니요. 세상 유일한 빵일 텐데요. 이거 아까워서 먹을 수 있겠나요? 팟샌드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원래는 약간만 바르면 돼. 이렇게 이거 체험이니까 많이 바르고 싶으면은 자기 양대로 이렇게 해서 팟을 계속 믿게 돼요? 아, 예. 이렇게 해서 발라줍니다. 체험장을 찾아준 손님들을 위해 재료에 아낌없는 갑부. 소통하는 이 시간이 즐겁습니다. 집에 가서 휘핑크림 있으시면 넣고 과일 넣고 찍으면 또 집에서 또 새롭게. 오, 맛있겠다. 내가 만들어 먹은 빵이라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랑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즐거운 만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시간.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됐겠지요?